방탄? 방탄소년단? 방탄소년단이 방탄? 방탄소년단 남자? 야, 솔직하게 다 하면 돼요? 그냥 다 레드벨벳이요. 전 블랙핑크. 아, 트와이스요, 트와이스. 여자친구 엑소. 아, 워너원. 아, 블랙핑크. 방탄이 제일 핫하지 않아? 방탄일걸? 아, 잘 모르겠어. 없어요. 제가 아이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안 들어요. 레드벨벳. 레드벨벳. 이뻐서 좋아요. 잘생겨서. 잘생겨서. 김재환이랑 강다니엘이랑 박오진이랑 박지윤이랑. 와, 진짜 잘생겼었나요? 오늘 잘 부르는 거. 아이린이 너무 이뻐요. 제니 지금 이뻐요. 지수. 아니야, 제니가 제일. 지수. 근데 음악은 약간 SM 쪽은 별로인 것 같아요. 아, 왜 솔직하게 하는 거 아니야? 아,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. 좀 많은데.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. 있어요. 남자들도 있어. 근데 막 그렇게 빨아지키진 않아. 음악은 잘 안 듣고. 직캠. 그럼 뭐지? 네? 최근에, 아 작년에 딱 데뷔했을 때 명동 커버스토어였는데 거기 가서 응원봉이랑 많은 것들을 김수민이랑 심하다. 콘서트까지 간 건 다른 아이돌. 그 늑대와 미녀 할 때 도경수 부분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딱 그때 니팩으로 으르렁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잘생겨서? 어,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아, 아 이거 이떡 각이다 해가지고 이떡을 했는데 그 다음 연애 크리스가 제가 최애가 루안이었는데 루안이 딱 10월에 탈퇴를 한 거예요. 그때 진짜 엄청 울고 그러고 되게 마음 힘들어 하다가 타워도 나가고 그래서 2015년 1월인가? 2월에 딱 티켓팅을 했는데 스탠딩 100번대 두 장이랑 B구역 100번대 두 장이랑 그리고 바로 그 8구역인가? 제 거는 가고 나머지 세 장을 다 번개장터에 티켓팅을 어떻게 성공했나? 그 블루피쉬 만졌을 때 우리 동네. 힙합이요. 저는 약간 힙합 R&B. 래퍼 좋아해요. 크리스 브라운. 카니 웨스트요. 블랙핑크랑 카니 웨스트랑 같이 왔어요. 저는 당연히 카니 웨스트죠. 아이린. 완전 아이린? 아 잠깐만. 호응에 사인까지 할 수 있다고 하죠. 그러면 아이린. 왜? 어? 호응이잖아. 걔네는 감정이 없을 걸 나한테. 크리스 브라운 있겠냐. 빈지노랑 딘이랑 해시스. 난 박재범. 잘생겼고 노래가 좋고 멋있었어요. 너무 일차원적이고 멋있다기보다는 멋있어요. 멋있었어.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약간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 음악만 들으니까 일단은 약간 지코는 그 음악 쪽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게 보여요. 근데 거기도 멋있으니까 박재범 마인드가 너무 멋있는. 박재범 사람이 좋아. 유튜브 같은 데서 봤는데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. 그 회사 들어가고 싶고 막. 나중에 우리 들어가야 돼. 아이돌은 너무 웃길 것 같은데. 과거사진. 과거사진. 저는 시작한 게 힙합이었거든요.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얘네는 랩을 하고 저는 비트를 만든단 말이에요. 랩을 하고 잘해? 떨어지고 싶어. 아우토팔. 아아아 이런 잘하잖아. 아 잘하지. 나 이런 거 원래 잘하는데. 요. 아니 이거 한 번 더? 아 이렇게 빨리. 요. 220 let's get it 2022 I'ma do 20이란 도 when I bottom let me do 따라하게 될게 뻔해 미래를 칠하는 중 팔레트 damn 물감 멋져 how I dare come on fuck yeah 오예 컬러 말라보 오늘 또 어떤 색 거울에 비춰지게 내 모습 무한의 상상에 밤새워도 이렇게 I run it running all day 바꾸다 왜 생각 안해 바꾸려고 하는 거니 빨간 파란 초록 노랑 보라 like a rainbow 색깔들의 조화 조화처럼 딱 보기 좋아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색깔들을 뒤집어 놓아 커튼 블랙으로 칠하고 flexing the way 흰색 신발이 검정으로 변해버리게 도와주 위에서 춤춰 지우게 비로 없어 임세 그림은 막 세 마리 토끼 다 다섯 포 세계를 치러 하는 중 그런 말이 없어. 스트레스 받아. 멋있다.